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스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냉장고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부실하고 아우 세나는 왜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할 정도로 정말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 좋았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이렇게 놓고 먹으니까 허리 24인치 몸무게 49kg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제 냉장고를 보시고 저처럼 냉장고를 좀 헐렁하게 놓고 사셔보세요.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건강도 아주 튼튼해지고 그리고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어요. 부실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냉장고 지금 공개할게요. 저는 냉장고에 많은 것을 사다 놓지 않습니다. 냉장고 맨 위에 칸을 보면 토마토를 말려 놓은 겁니다. 이건 쑥가루 지금 거의 다 먹고 뒷부분에 또 쑥가루를 저렇게 해 놓은 게 있죠. 쑥가루를 만들어 놓고 밥에 넣어 먹으니까 몸도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쌈장인데 된장국을 끓여도 맛있더라고요. 요 빨간 이것은 고춧가루입니다. 요 세 그릇도 고춧가루를 넣어놓은 거고요. 이것은 양파를 썰어서 상하지 말라고 플라스틱 그릇에 넣어놓은 거고요. 이건 좁쌀. 좀 오래돼서 냉장고에 넣어둬야 될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얘는 김치 먹고 조금 남은 거고 위에는 마늘종 장아찌 묻혀서 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 고추장이 있고요. 멸치 조금 있고 팽이버섯 말린 거 가끔씩 잘게 썰어서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요. 이건 상추때 말린 겁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다 이렇게 참깨도 사다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이건 도토리가루인데 부침개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넣어서 해먹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냄비는 닭도리탕을 해서 먹고 국물이 조금 남았는데 밥 비벼 먹으려고 냄비 채로 넣어놨습니다. 너무 부실하죠? 냉장고가 계란을 계란판에 이렇게 얹어놓고 먹으니까 계란도 오히려 보관하는 데 용이했고요. 흔들림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계란 보관 저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우리 빛나 간식 닭가슴살이고요. 이것은 닭고기 해먹고 난 닭국물입니다. 야채실도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독감으로 일주일 아팠고 2주째도 힘이 없어서 나가질 않았어요. 집에서 스트레칭만 하고 운동만 잠깐 하고 그래서 텅텅 비었는데 사과도 한 개 나왔네요. 내일쯤은 사과도 시켜야 됐고 살 게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옆에는 뭐 들깨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고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석류 액인데 제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타 먹어야 되겠네요. 이건 들기름과 참기름 냉장고에 넣어두었고요. 이건 굴소스. 그리고 이것도 들기름입니다. 선물 받아서 들기름이 조금 많네요. 다 다른 집 냉장고하고 다 똑같죠. 그리고 이 위에는 우리 빛나 간식이고요. 여기도 빛나 간식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저는 물을 생수를 먹지 않고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그걸 덮어갖고 항상 무말랭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맥주인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인데 냉동실도 이렇게 별로 많은 게 없습니다. 치즈인데 딱 알아보기 위해서 치즈 봉지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묵도 사다 놓고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곰팡이 내서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파를 잘게 썰어서 냉동 보관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비비빅 두 개를 한꺼번에 먹고 독감에 걸린 비비빅 한 개 남았네요. 먹지 마야 돼요.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넣어놔야 돼. 이것도 파를 썰어서 냉동시킨 거고요. 얘도 대파를 잘게 썰지 않고 큼직큼직하게 썰은 거네요.
꼭 필요한 것들만 제 냉장고에는 있습니다. 레몬을 잘라서 오이와 깨끗이 씻어가지고 오이 레몬물을 먹고 남은 겁니다. 겨울에는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내년 여름에 먹어야죠. 들깨가루고요. 이건 청국장인데 바로 못 먹을 것 같아서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얘는 왕멸치를 제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놨네요. 여기 왕멸치라고 써있고 카레 가루도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여 위에 보면 이것은 누가 만둣국을 끓여 먹으라고 그 만두 국물이고요. 이 만두하고 이렇게 같이 줬는데 아직 만두를 끓여 먹지 못했고 이것도 치킨인데 제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먹어져서 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이 밑에를 열면 잘 너무 환해서 보이질 않네요. 여기도 보면 냉동실에 제가 이렇게 부지런해요. 토마토를 얇게 잘라서 말린 겁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넣었다가 가루내서 먹는데 그걸 다 먹으면 또 꺼내서 갈아 넣으면 됩니다. 얘는 살구를 저는 생으로 너무 쉬어서 못 먹어서 살구를 얇게 썰어서 말린 겁니다. 보라색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네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죠? 이것도 한 봉지 사서 많길래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세 팩이 됩니다. 여기는 견과류입니다. 아까 자두 말린 걸 조그만 팩에 넣어서 남은 거고 또 이렇게 한 상자를 선물을 받아서 자두도 이렇게 말려서 콩 갈을 때 같이 넣어서 갈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견과류 있고요. 이것은 부추 냉동시킨 겁니다. 부추도 사다 놓고 어쩌다 보면 상해서 버리게 돼서 사오면 바로 씻어서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선들이에요. 손질된 오징어고요. 박대가 있고요. 이것은 단호박 말린 겁니다. 저는 말리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사다 놓으면 어쩌다 보면 이렇게 상해서 버리게 돼서 사오면 바로 썰어서 냉동실에 넣는데 어쩌다 보면 못 넣게 되면 그냥 통째로 넣어놓습니다. 그럼 버리는 일은 없더라고요. 너무 간단하죠? 이것도 그 보라색 조그만 과일,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닭을 곰탕을 해먹고 국물이 남아서 미역국 끓일 때 저 닭 국물로 끓이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그릇 담아놨고요. 자두 말린 거네요.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자두는 자두대로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이쪽에도 자두가 있고 저쪽에도 자두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장조림. 얘는 콩죽입니다. 여기는 닭고기를 삶아서 양념해갖고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먹을 거 소분했습니다. 냉장고가 환하니까 영상에 잘 나오질 않네요. 이거 하나씩 꺼내서 가끔씩 국물에 말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얼음 얼려서 넣는 건데 얘는 이제 얼음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안 보이는데 얘는 가래떡입니다. 근데 잘 먹지 않아서 일단 냉동실에 저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 두 개 정도 구워서 가면 친구하고 같이 먹으면 식사 대용이 돼서 좋더라고요. 잘 안 보여서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빛낫 닭가슴살 80도로 5시간 건조시켜서 먹입니다. 우리 빛낫 닭가슴살 간식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잡곡밥이에요. 콩과 쌀을 2대1로 해서 지은 밥이고요. 현미 찹쌀 2컵, 7분도입니다. 맵쌀 7분도 현미 2컵, 그리고 좁쌀 1컵, 그리고 검은콩, 약콩, 삶지 않은 거 2컵 해서 한 밥이고요. 이건 우리 남편 밥, 이건 제 밥입니다. 콩을 이렇게 지금은 병아리 콩 삶은 거 그대로 있고 검은 콩 삶은 건 다 먹어서 콩이 없어가지고 주문해서 엊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할 때는 콩을 삶지 않고 밥을 했는데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삶지 않고 콩밥을 해도 된다고 한번 밥하는 거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콩을 저는 가을 되면 1년 먹을 걸 늘 사놨어요.
경동시장에 가면 콩값이 많이 저렴했어요.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늘 경동시장에서 사서 먹었는데 이번에 콩을 다 먹고 주문하려다 쿠팡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에는 경동시장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을만 되면 20kg 사고도 모자라서 중간에 한 번씩 더 사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병아리콩 4kg 하고 진우니콩 4kg만 더 샀더니 목돈도 안 들어가고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김치냉장고는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리 재료들을 저는 많이 사놓는 편이 아니고 그래도 늘 냉장고에 꽉꽉 차 있어서 오래된 비닐에 담아져 있어서 못 먹는 것들이 많고 너무 오래돼서 버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우리 먹거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고부터는 제가 냉장고 파먹기를 해서 냉장고가 이렇게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헐렁하니까 뭐가 어디에 없는지 몰라서 못 먹는 일이 없게 되더라고요. 자, 김치 냉장고인데 이 칸을 다 열어야 잘 보일 것 같네요. 김치 냉장고는 옛날 찬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것은 제가 콩하고 아까 자두 말려놓은 거 있죠? 자두하고 사과 넣고 조그만 거 보라색 조그만 과일이 뭐죠? 그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넣고 갈아서 한 12병 정도 해놓으면 2주 정도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상하지 않고 이번에 아파서 아플 때는 저걸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 됐는데도 아까 먹어보니까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 들어온 건데 애플 잼인가 봐요. 각종 소스인데 제가 소스를 잘 쓰지를 않으니까 사놓고 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먹는 거 직접 제가 말린 거 깻잎 말린 거고요. 팽이버섯도 말린 거 이렇게 넣어져 있네요. 이거 가끔씩 밥할 때 넣어 먹습니다. 이건 파슬리고 참새우가루도 제가 만든 거고요. 여기에는 파를 이렇게 말렸어요. 채 썰어가지고 그리고 가끔씩 밥할 때 당근도 넣고 이렇게 파프리카도 넣고 밥을 해 먹으면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양파, 토마토 말린 거, 토마토 가루 10에 양파 가루는 10을 넣고 섞어 놓은 거네요. 그리고 얘는 양파 가루만. 얘는 얘도 토마토 가루와 양파 가루를 섞어 놨네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 스푼 정도, 어떤 때는 한 티스푼 먹을 때도 있고 또 맛있게 느껴질 때는 한 서너 스푼 먹을 때도 있고 합니다. 매일매일 양파와 토마토 가루는 먹고 있습니다. 저게 작년에 쌀 때 사서 조금 많이 해놨더니 올 여름에는 정말 채소값이 너무 비쌌잖아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토마토만 잃은 건 갈지 않은 거 냉동실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찬장처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열무김치 먹다 남은 거 조금 있는 거고 얘는 꽈리고추 볶은 거 얘도 꽈리고추 볶은 거 얘는 황태 볶은 겁니다. 얘는 양파 피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텅텅 비었네요. 얘는 마늘종 작년에 담아놓은 장아찌입니다. 많이 담았더니 아직도 다 못 먹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요긴하게 그래도 먹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게 없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썩어서 버리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먹거리가 비싸지면서 냉동실에 있는 거 냉장고 파먹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냉동고 아프기 전에 올 여름에 봄부터 냉장고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제 많이 사다 놓지 않으니까 항상 냉장고가 조금 널널하니까 뭘 사다 놓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몰라서 못 먹는 일은 없어서 정말 올해는 제가 음식물을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먹거리가 많다면 냉장고 파먹기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냉장고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식재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절약되고 식재료도 버리지 않게 돼서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먹고 나면 냉장고가 조금 헐렁해져요. 그럴 때 너무나 많은 양을 사다 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요즘은 그래서 습관이 딱 한 번 먹을 것만 제가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가서 막 시장을 많이 이렇게 봐갖고 왔다면 지금은 저희 남편 퇴근할 때쯤 오늘 가지 한 팩과 뭐 오이 한 팩만 사와 이렇게 해서 딱 필요한 것만 사오라고 하니까 정말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로 집에서 집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키 162에 49kg 나가는데 조금 아파도 살이 더 많이 빠지지 않고요. 조금 많이 먹어도 살이 이제 더 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건강한 몸무게가 돼서 그런 겁니다. 아, 그리고 내장 지방이 싹 빠지니까 허리도 24인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들이 입는 이런 요가복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냉장고 아유 세나는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사놓고 먹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조금씩 사다 놓고 냉장고를 좀 널널하게 해놓으면 살이 절대로 찌지 않고 음식을 버리는 일도 없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와 함께 또 봬요.